그 어떻게 바뀌어요, 이상? 이제는 좀 자상한 남자가 더 좋겠구나. 다음 세상에는 좀 자상한 남자랑 결혼해야겠다. 이 세상엔 안 되니까요. 그렇죠. 네. 아, 등치 큰 사람들 어때요? 사실... 저희 남편 등치 큽니다. 아, 등치 커요? 아, 그럼 나는 일단 탈락이네. 이준우 원장님이 좀 자상해요. 네. 얘기하는 거. 아, 네네. 근데 20년 좀 넘게 살았으면 이제는 좀 갈아타야 되거든요. 근데 웬만큼 서로 알까 다 알았거든요. 잠깐만, 지금 저 결혼한 지 한 10년. 전에 10년이잖아요. 아, 네. 이제 10년만 좀 더 더 살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갈아타야죠.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네. 근데 20년 살다 보면은 네. 한 번씩 위로를 해도 돼요. 네, 지금 갑자기 위험한 발언을 하시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 주말부터 하고 있으니까 네. 한 번씩 좀 이렇게 나같이 등치 큰 사람도 한번 만나보고. 네. 네네. 집에도 있습니다. 아, 지금. 아, 집에도 있죠. 이은채 씨에서 박다희 씨로 뭔가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사랑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맞다. 사랑을 하나씩 움직여줘야 돼요. 원래는 이민정 씨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소파로 해가지고 우리 민정 누님이었는데 네. 두 번째는 이제 호텔로 갔잖아요. 돈으로. 이제 마지막은 이제 이제 아리따움으로. 지금 이제 어려보이는 얼굴 있잖아요. 박다희 씨가 제일 아리따답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직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마지막에 한번 제가 딱 판단 내려가지고 네. 돈으로 갈지 호텔로 갈지 아름다운 것 같아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